아이야 되는데 거기 안 올라갔지. 제가 좀 끼어올라가지고요. 3초. 예. 세계 3초 준결 승에서 예. 마심이라는 선수에게 3초 만에 키우승을 해서 진짜요? 세계 기록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기네스 예. 기록입니다. 허투하는 모습을 좀 볼까요? 아니 이게 같은 분 맞으세요? 네. 세상에. 한창 선수 프로 선수로 뛰실 때 모습이죠? 네. 예. 아니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얘기를 하면 운동할 때 그때 82년도예요. 그때 웰터컵 도장 챔피언할 때거든요. 네. 그때는 진짜 웰터컵에서 이 권투 선수가 다 스타가 아니에요. 이때 KBS 어. 해설위원 하실 때. 저 때는 이제 해설위원이었을 때. 그때 당시에 82년도 슈가레이라고 미국 선수인데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. 네. 그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전을 하기로 했어요. 네. 82년도에. 그런데 그 당시에 라이벌이 있었어요. 황준석이라고 기억하세요? 황준석. 네, 웰터컵. 네. 그 친구하고 안 하고 그냥 세계 타이틀을 전을 갖다가 슈가레하고 붙었으면은 그때 아마 화이트 머니가 100만 불이었죠. 그 당시에 7억인가 그랬지 7억. 결승이 된 시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그 챔피언 클래스에서는 제가 황준석이는 동행랭키 1위였고 저는 동행 챔피언 13차 방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14차 방어인데 안 하고 바로 세계 타이틀을 가야 되는데 결정이 됐으니까 네. 간단하게 저녁밥 먹기 전에 점심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. 자만은 인생의 금물이다. 그러니까 너무 자만했죠. 준석이 너 정도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권투는 한 방이거든요. 네. 한 방에 실수하는 바람이죠. 근데 조금 전에 그 김학래 씨께서 뭐 음치인데 어떻게 곡을 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? 네. 네, 그 말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? 예. 그렇잖아요? 예, 예, 그, 예, 예. 어떻게 어떤 곡을 주신 거예요? 예. 아니 제목이 노래는 본인이 노래가 엉망이랬는데 그 유명한 곡들을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. 예.